자, 그러면 이제 올림픽의 역사 4부. 시대별로 올림픽 때 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각 회차별로 정리를 한 자료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PPT가 100쪽을 넘었거든요? 여기까지가 지금 100쪽을 넘었는데요. 여기서 보면, 여기가 지금 슬라이드가 105쪽이죠? 근데 이 슬라이드는 총 428쪽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300쪽이 넘는 이 분량을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여기서부터가 진국이거든. 그래서 제1회 하계올림픽, 아테네에서, 첫 대회니까 아테네에서 열린 거야. 이거는 만장일치가 됐어요. 그래서 조직위원장이 두 명이었고요. IOC 위원장이랑 국가의 왕세자가 걸렸어요. 자, 그래서 펜싱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은 아마추어 규정이었고요. 여성 종목은 고대 올림픽을 표방한다는 의미로 이때는 없었어요. 그리고 대회 14일 차인 경기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때는 14개국만 했어요. 근데 개최국이 당연히 제일 많이 당하지, 보통. 그래서 개최 종목은 이렇게 있었고요. 되게 엽기적인 종목들이 있어. 12시간 동안 사이클만 하는 종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해군만 할수 있는 종목이 있었어요. 그리고 못한 종목도 있었고, 축구랑 크리켓은요, 최종 종목이 안 돼가지고 이때 영국 사립학교 선수들이 e스포츠를 많이 했는데 대거 불참했다 그래요. 자, 그리고 마라톤. 역시 개최국 그리스가 우승했어요. 근데 격세지감인 게요, 초대 대회 마라톤 1등은 2시간 58분 50초였어요. 여러분, 지금은 마라톤 1등 하려면 2시간 58분 50초 안 돼요. 요즘은 마라톤 1등 하려면 여기서 50분을 줄여야 돼요. 여기서 50분 줄여도 우승할 수 있을까 말까야. 50분을 줄여도. 요즘은 2시간대 초반대가 우승을 하죠.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때는요, 고대 올림피아드랑 똑같이 모든 경기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 날에 그리스 국왕이 일괄적으로 좋다 그래요. 이때는 금메달이 없었어요. 이땐 금메달이 없었고. 자, 제2회 대회. 이제 뭐냐, IOC 위원장이 비켈라스가 아테네에서 계속 개최를 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쿠베르탱이 다음 대회는 파리에 산다. 쿠베르탱이 파리 출신이죠. 그래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유럽 본토에서 하니까 거의 1000명에 육박한 선수들이 참가를 해요. 이때부터 여성 종목이 생겼고요. 근데 문제는요, 이거는 쿠베르탱의 실수인데 파리 엑스포의 부속 행사로 열려버린 거야. 그래서 반년 동안요, 종목별로 열린 시기가 달랐어요. 조직위원회도 없었고, 7월에 개막해서 겨울까지 한 거야. 근데 사실 이때는 이해가 된 게요, 동계 종목이 따로 분리가 안 됐을 때잖아. 그래서 원래는 7월 13일에 개막을 하고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7월 13일이 프랑스 혁명 기념일이야.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날로 연기를 했더니 미국계 신교가 안식일을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안식일을 중요시했던 선수들은요, 막그 육상 종목 같은 경우는 막 성경책을 한쪽 팔에 막 끼고 뛰는 선수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진짜 프랑스가 그 개신교 안식일에 개막을 해버리니까, 일요일에 개막을 해버리니까 미국 선수들이 일부는 불참해버려요. 나는 안식일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때부터 금메달이 생겼고요. 이때부터 민족주의적 의례가 생긴 거예요. 국민의례가 여기서 도입이 돼요. 금메달 획득한 선수의 국기가 올라가고 국가가 연주되면요,
그 선수가 보통 자기 나라식의 경례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선수들도 다 부동자세로 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 국기에 대하여 이제 시상대에 올라가면 그 뭐냐 우리 태극기 보고 이거 하잖아요. 태극기 보고 이거 하는데 이제 군인 신분으로 남은 사람들은 이러고 하지. 그럼 이제 IOC는 국가 경쟁을 최대한 막으려고 했는데 이미 늦었거든. 이미 국가대항으로 그 금메달 딴 선수 국가가 연주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국가단이거든. 그러니까 국기가 올라가니까 국가 연주하고 국기가 올라가는데 그냥 흐지부지 뭐 이런 사람은 어디 있겠어. 다 국민을 해야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아무래도 박람회 소속 그 행사였다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종목들이 이때 많았어요. 익명 구조하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이때 진짜 익수자 연기를 해야 될 사람이 필요했거든? 근데 진짜 익사한 거야.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지고 폐지가 됐고요. 비둘기 사격. 이거 폐지되고 클레이 사격으로 바뀌었죠? 비둘기 경주는 비둘기들이 코스를 이탈해버려서. 자, 그리고 대포 발사. 뭐, 포트리스야? 그, 포트리스가 그 무기 발사에서 그 거리 계산해서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포트리스가 진짜 파리 공터에서 대포 발사에서 정확도 측정하는 종목이었는데 그 폭발을 하면서 농가에 불이 번져버린 거야. 그래서 없어졌고요. 잠여. 심지어요. 연날리기 뭐 열기구 레이스 줄다리기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체육대회 때 맨날 단골로 하는 종목이 줄다리기잖아. 그 단체별로 몇십 명씩 한 번에 할수 있으니까 다 줄다리기 시키잖아요. 하급 대항으로. 그거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장애물 수영. 장애물 수영이 있었고, 그리고 승마 멀리. 승마인데, 승마는 요즘 그, 뭐, 마술? 그, 장애물 승마는 있잖아요? 근데, 승마로 멀리뛰기랑 높이뛰기가 있었어. 그리고 소방. 불끄기 대회. 불끄기 대회 있었는데, 이것도 폐지. 그러고 이제 마라톤. 자, 마라톤은요. 원래는 베르사유 궁전을 한 바퀴 도는 거였대요. 근데 이때 경기 직전에 사이트 경기장 주변 골목길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우승을 미셸 데아토가 했어요. 근데 이 미셸 데아토가 내가 알기로 아마 제빵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빵 굽는 사람이었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요 그냥 빵집에서 빵 굽는데 마라톤 한다고 하니까 나올 사람 나오세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때는 공식적인 선수 등록 절차가 없었을 때예요. 그냥 뛴 거야. 그리고 그냥 뛰고 나서 자기 본업으로 들어갔는데 12년 동안 마라톤 우승하는 사실 그게 마라톤이었어? 이것도 몰랐다 그래요. 자, 1904년 대회. 파리에서 이게 그 만국 박람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1900년 그 만국 박람회 때 히트 쳤던 게 에디슨의 발명품이었어. 참고. 그리고 이제 1904년에 이제 원래 개최 도시가 시카고였어요. 시카고였는데 그 미국에서 그 올림픽 그 조직위원회가요. 갑자기 IOC에 연락을 해요. 저기요, 1904년에 세인트루이스에서 엑스 만국 박람회 열리거든요? 하니까 IOC가 순간 당황한 거야. 와, 지난번에 그렇게 했다가 망했는데 또 엑스포랑 같이 하겠다고? 해서 쿠베르탱이 반대를 했대요. 근데도 한 거야. 근데 유럽에서는 5개국밖에 안 나왔어요. 왜냐면 1905년에 그
1904년에서 1905년까지 러일 전쟁이 있었거든요. 러일 전쟁 직전 시기여가지고 마냥 올림픽을 즐길 분위기 안된 거야. 러시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5개국밖에 안 오고 다른 외국에서도 거의 안 오고 그러니까 그냥 미국의 전국체전이 된 거야. 그리고 세인트루이스에서 왜 하필 1904년에 엑스포를 했느냐? 미국 루이지애나 지역 땅에 구입한 지 100주년 됐다는 거예요. 참고로 세인트루이스는 그 당시는 루이지애나 그쪽이었나 봐요. 지금은 세인트루이스가 미주리주의 주도죠. 그리고 이대 때부터 금은 동메달 시스템이 확립이 됐고요. 근데 이때는 이제 박람회에 껴서 있다 보니까 올림픽 개막식, 폐막식이 없었던 거야. 그리고 이 대회 중간에 인류학의 날 행사가 있는데 왜 했는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쿠베르탱은 본인이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만국 박람회에 부속 행사 수준으로 전락해버리니까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하면서 그 대회를 구경하러 안 갔대요. 자, 그리고 마라톤은요. 자, 마라톤에서요. 사실 이제 우승은 미국이 했어요. 근데 마라톤에서 1등을 달리고 있었던 프레드 로즈가요. 중간에 탈진을 해서 주저앉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승용차를 얻어 타고 무려 17.6km를 얻어 타고 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도 좀 뛰어서 들어온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경기장에 도착하기 6km 전에 내려. 그래서 경기장까지 달렸대요. 그래서 1등으로 들어왔네 하면서 그 이제 트로피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트로피를 수여했던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딸이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트로피를 주려고 시상식을 하고 있는데 한 명밖에 안 왔잖아 그때까지. 근데 진짜 풀코스를 다 뛰어서 완주한 토마스 힉스가 이때 도착한 거야. 정말 힘 빠지게 완전 그 거의 기절했듯이 뛰어서 도착한 걸 보고 나서 로즈가요 잠깐 할말 있어요 양심 선언하는 거야. 사실은 나 중간에 탈진해가지고 얻어 타고 왔어요. 해서 자진 실격이 됐어요. 근데 그럴 반도 해요. 당시 세인트루스의 기온이 섭씨 32도였고요. 근데 문제는 그 40km의 풀코스 동안요. 마실 물을 줄 음수대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마라톤 코스에 물병을 제공하는 그 음수대가 몇 킬로미터마다 하나씩은 있거든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이 뛰면서 여기서 그냥 그 음수대 테이블 놔져 있으면 거기서 그냥 아무거나 한병 집어가지고 이렇게 꼬각꼬각 마신 다음에 버리면 그건 이제 자원봉사자들을 치우는 시스템이거든. 근데요, 어쨌든 그 도하 한계 지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음료수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선수들이 완주한 선수가 14명밖에 안 되는 거야. 실격 빼고. 완주한 선수가 14명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래서 그 실격된 로즈도 이해는 가요. 얼마나 목말랐으면 차라리 그냥 좀 타고 가고 싶어. 이러겠어요. 자, 참고로 힉슨은요, 그때 금메달 땄던 힉슨은요, 걔도 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 양반이, 이보시오, 뛰면 안 돼요. 했는데, 트레이너가 어떻게든 우승을 시키려고요, 스트리키닌을 브랜디에다가 섞여가지고, 브랜디를 먹인 거야. 그래가지고 간신히 완주를 시켰어요. 근데 문제는 술 먹고 그렇게 마라톤 뛰면 탈수 더 심한 거 알죠?
술 먹고 뛰니까 탈수 증세가 있고, 거기에다 술 더하기 신경 자극제예요. 환각 증세까지 있어가지고 진짜 거의 꿀이 날때 거의 진짜 그냥 어디 쓰러질 것 같았대요. 자, 스트리키닌은 당시에는 금지 약물 규정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신경 자극제 스팀팩이었던 거야. 스팀팩 쓰고 간, 그러니까 겨우 스팀팩 발로 온 거야. 스팀팩 발로 완주를 했는데 어쨌든 뭐 그랬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정식 회차로 등록하지 않은 중간 올림픽이 있어요. 중간 올림픽은 이제 그리스가요, 초대 대회 빼고는 자기네를 계속 무시하니까 무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그래서 아, 우리가 올림픽의 정통이다. 근데 쿠베르탱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여러 도시를 골고루 돌리면서 개최를 해야 된다 한 거야. 근데 그리스가요, 올림픽 시작한 지 10주년이다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올림픽 열겠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IOC가 정식 대회 개수는 아닌데, 근데 문제는 파리 대회랑 세인트루시 대회를 망쳤거든. 그러니까 왠지 다음 올림픽의 존속 여부가 불안한 거야. 그래서 그 중간 올림픽 행사를 돈을 대줬대요. 참, IOC가 호구된 거지.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08년 런던이에요. 원래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하려고 했어요. 근데 베수비우 화산이 그 로마 제국 시대 때 티투스 황제 시대 때 한번 폭발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티투스 황제 시대 때 진짜 경제 불황이었거든. 사회 불안에. 그래서였나? 티투스 황제가요, 베수비우 화산 폭발하고 그 다음에 죽어요. 그랬는데 이제 1906년에 베수비우 화산이 또 폭발하면서 로마가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되겠다 해서 개최권을 반납을 해요. 자, 그랬는데요, 마침 그 타이밍에 프랑스가 영국이랑 협상을 이미 맺었던 상태예요. 1904년에 영국이랑 프랑스가 그 보불 전쟁 이후에 독일이 커져가니까 그 독일을 견제하고자 협상을 맺어놓은 거야.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1907년 러시아가 일본하고 러일 전쟁에서 졌잖아. 그래서 그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제 영국이랑 또 협상을 체결을 해가지고, 그래서 삼국 동맹에 대항하는 삼국 협상이 완성된 거예요. 삼국 동맹은 알죠? 독일 제국,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투르크 제국. 이렇게 삼국 협상이 형성이 돼요. 아이고, 왜두번 눌렀지? 자, 그리고 이번 대회 때부터 정식으로 지금처럼 각 국가에서 맨 앞에 기수가 서면서 국기를 들고 입장하는 전통이 이때 생겨요. 이때부터 이제 유니폼이 만들어지고 올림픽 헌장이 만들어지고요. 대회 규칙이 정식으로 생겨요. 그리고 이때부터 겨울 스포츠가 시작이 돼.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국가 대항전 시스템이 확립이 되고, 근데 영국 같은 경우가 인도랑 남아프리카가 식민지였잖아요. 그런데 영국은요, 인도랑 남아프리카에 독립대표단 파견을 허가를 해요. 이 시기가 좀 어느 때쯤이냐면요, 그 마하트마 간디가 남아프리카에서 활동을 좀 했었잖아요. 변호인으로, 변호사로 좀 활동했었을 시절에 남아프리카에서요, 그거를 이제 남아프리카에서의 인도인들의 그 자치, 그 약간 행동 자유권 막 이런 거를 좀 인권 운동을 했었어요. 그랬다 보니까 영국이 그래, 니들 그냥 독립대표단 해. 그래서 좀 자치권을 주죠. 자치권을 줬는데 그다음 이제 미국은요,
하와이의 독립대표단 보내는 거를 허가를 안 해요. 그리고 결국 하와이는 미국의 50번째 주가 되죠. 그리고 이때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첫 참가를 해요. 지금 터키. 터키가 첫 참가를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그리스랑 이 오스만 제국의 관계 때문에 출전을 허가를 안 했었대요. 왜냐면 오스만 제국에서 그리스가 독립을 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쿠베르탱이 이스탄불에 간 적이 있어. 근데 육상 선수인 알레코 물로스가 통역을 해줬어요. 그 인연으로 그 쿠베르탱이 이 알레코 물로스 한 명의 선수를 뛰게 해준 거야. 그 이후 오스만 제국이 IOC에 가입을 했고, 제국 해체 이후 터키 공화국이 현재 그 IOC 회원 자격을 받았죠.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이때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보헤미아 세 팀으로 나눠서 나와요. 뭐 제1차 세계대전 끝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해체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4회 하계올림픽 1908년. 그래서 이 대회에서 심판과 관련된 문제가 생겨요. 편파 문제. 근데 이때 영국의 할스웰이라는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준결승전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운 거야. 자, 근데 결승전에서 미국 선수가 3명이 뛴 거야. 그 3명에서요, 할스웰을 막 이리저리 그 진로방해를 한 거야. 진로방해를 하면서 금메달을 따버리니까 영국 심판이 이걸 보고 진로방해 했잖아, 니들. 재경기 지시를 하니까 미국 선수들이 아, 이게 재경기에 합당하지 않다 하면서 보이콧 해버려요. 그래서 결국 재경기는 하겠다고 심판이 했으니까 재경기 열렸죠? 미국 선수 3명이 보이콧하고 할스웰 혼자 뛴 거야. 혼자 뛰어가지고 그래서 그 결승전 재경기 해가지고 결국 우승을 해요. 자, 그 다음에 IOC 심판위원회가 경기를 주관하는 걸로 이제 이때부터 시스템이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요, 국가별로 그냥 심판들이 그냥 보냈는데, 이제 국제 심판 등록된 사람만 이제 올수 있는 거야. 자, 이때요, 그 보이콧한 세 명한테 미국의 아마 성공회 주교인가? 어쨌든 그 주교가 강론을 해요. 승리보다 참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주교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걸 아니까 쿠베르탱이 그거를 되게 고마워해가지고요. 이렇게 인용을 해요. 그 올림픽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것이다. 인생의 본질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하게 투쟁하는 것이다. 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4회 하계올림픽. 그래서 이때 피겨스케이팅이 생겼고요. 영국이 금메달을 무려 56개를 따요. 역대 영국 기록 1등이고요. 축구는 이때부터 정식 종목이 돼요. 왜냐면 영국이 이때 개최국이니까 영국이 우리 개최국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축구하니까 축구할게. 축구 종갓집이 됐는데요. 정작 잉글랜드는 축구 종갓집으로서 뭔가 국제대회를 많이 우승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잉글랜드 월드컵 딱한번 우승했다. 유로 우승 한번한 적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라톤. 도란도 피에트리라는 선수의 비극이 있었어요. 자, 이 도란도 피에트리 선수는요, 꼴찌에서 세 번째로 달리다가 갑자기 스퍼트를 해가지고 그 3km 남기고 언덕을 스퍼트 해가지고 1등까지 올라간 거야. 3km 남겨놓고. 근데 문제는요, 경기장에 제일 먼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딱그 결승선 저기 테이프 끊어야 되는 게 350m가 남았는데, 저 350m 앞에 보이는데
탈진해가지고 제대로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운동장 트랙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데 갑자기 시계 방향으로 역주행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역주행을 하는데 그래서 도란도가 역주행하다 쓰러지고 그 보다 못해서 임원들이랑 의사들이 일으켜 세워줘요. 일으켜 세워주고 그 완주를 해요. 간신히 완주를 하는데 기록이 2시간 55분 18초가 돼요. 어쨌든 1등을 하긴 했어요. 마지막 350m 뛰는데 10분이 걸렸음에도 2등이 그동안 10분 동안 못 따라온 거야. 그래가지고 완주를 하긴 했어요. 근데 나중에 조니 헤이즈가 이거를 알고 누가 도와줬잖아 하면서 실격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안타까워해가지고 영국의 이제 에드워드 7세는 황금컵을 주고 왕비 알렉산드라가 은트로피 줬다 그래요. 미안해가지고. 그리고 도란도는 다른 마라톤 대회에서 헤이즈 다시 만나가지고 복수했다 그래. 근데 문제는요, 이탈리아가 이때 우승 못했잖아요. 이탈리아가 다음 마라톤에서 우승한 게 언젠 줄 아세요? 무려 80년 뒤, 1988년 서울에서 열렸던 대회에서 그때 이탈리아 선수가 우승해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이때 도란도만 그렇게 실격된 게 아니고요. 좀그 그래서 이제 찰스 해퍼론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수는요, 결승선 도착을 2.4km를 남기고요. 관객들이 축하한다, 축하한다 해서 너 3등이야. 너 3등이야 축하해 하는 걸 샴페인을 뿌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샴페인을 세례를 받아버리니까 머리에 이렇게 받았을 거 아니에요. 하도 이제 뛰는데 갈증이 나니까 어떻게 흡입했을 거 아니야 떨어지는 거를. 근데 문제는요, 그 샴페인 마시고 뛰다가 위경련으로 기절했다가 깨어났어. 깨어난 다음에 그래서 3등으로 통과를 했는데 도란도가 실격해가지고 이 사람이 은메달이 된 거야. 그렇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1912년 스톡홀름 대회. 이때 아프리카에서 이집트가 참가하고, 왜냐면 남아프리카는 영국 소속인데 독립국집이 참가한 거라서 그땐 영국으로 불렸거든. 근데 이때 이집트가 참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 1912년 대회에 일본이 처음으로 참가를 하면서 다섯 대륙이 다 참가하게 돼요, 드디어.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뭐, 오세아니아까지 이때 다 참가하게 돼. 그리고 이때 이제 국가별로 유니폼들이 이때 통일이 돼요. 그전까지는 맨날 지역팀 단위로 나왔기 때문에 국가대표 공식 선수단 개념이 없었거든. 근데 사실 지금도 컬링 같은 경우는 한 지역의 팀이 그대로 국가대표가 선발이 돼서 나가잖아요. 컬링이 그러지. 그리고 이제 스웨덴. 스웨덴은요, 이때 이제 개최국 자격으로 국가대표들을 선수촌에다 넣어놓고 합숙 훈련을 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국가대표들은 합숙훈련 이런 거 문화가 이제 생기지. 우리나라도 나중에는 이제 그 올림픽 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 이제 그 훈련할 수 있는 선수촌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대표당 한 종목에 이제 3명까지 출전할 수 있는 규정이 채택이 돼요. 나중에, 몰라, 한 종목에 이제 중국 선수 출전 방지책이 있긴 하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전자계시기, 시간 측정하는 전자기기랑 이때부터 사진 판정이 시작돼요. 나중에 이제 비디오 판독으로 바뀌죠. 비디오 판독으로 바뀌는데
사진 판정이 시작돼. 그리고 이제 금메달을 순금으로 준 마지막 대회가 돼요. 왜냐면 이제 선수들이 돈이 궁했나 봐. 금메달 따고 나서 이게 순금이니까 팔아넘겨. 순금을 팔아넘겨가지고, 그러니까 IOC가 야 이거 올림픽 정신이 아니잖아 하면서, 야 이제 순금 쓰지 마, 도금해. 그리고 핀란드가 이때 제정 러시아 식민지였는데, 그 남아프리카랑 인도처럼 독립 출전지위는 인정받았는데 자체 국기는 못 쓰겠어요. 그렇고, 그리고 이 스톡홀름 대회에서 이색적인 기록은 레슬링 그레코로마니언 경기에서 무려 11시간 동안 경기를 한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량급 중결승이었어요. 근데 그한 판마다 몇분 동안 하고 휴식하고 승부가 안 나면 그 계속해서 했죠. 근데 서로 승부를 못 내가지고 11시간이나 걸려서 승부가 끝난 거야. 그래서 핀란드의 아시카이넨이라는 선수를 이제 러시아의 마틴 클라인이 이겼어요. 근데 준결승전에서 이기고 나서 너무 지쳐가지고 결승전에 기권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권할 만도 하지. 쩝쩝쩝.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핀란드에서 그 자체 국기를 못 갖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육상 5000m, 육상 10000m, 크로스컨트리 8000m, 장거리 4개 종목을 금메달을 따요. 근데 이제 시상대 올라가니까 핀란드 자체 국기 못 쓴다 그랬잖아. 그 러시아 깃발 받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차라리 우승을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네 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그래요. 송기정홍의 선배였던 거야. 이런 점에서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 한네스 콜게마이는. 자, 그 다음에 마라톤에서는요, 좀 비극적인 일이 발생해요. 포르투갈의 프란시스코 라자루가 경기 도중에 뛰다가 죽어요. 그리고 일본의 카나쿠리 시조라는 사람도 경기 도중에 일사병으로 쓰러진 거야. 그러니까 저기 라자루도 일사병으로 죽은 거야. 근데 카나쿠리는 26.7km 지점까지 어떻게 꾸역꾸역 뛰다가 결국 중단을 해요. 그리고 그 인근 농가에서 이제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실종 처리가 된 거야. 완주를 안 하니까. 기권했다는 얘기도 안 하고 실종 처리를 했는데, 근데 이제 저기 경기 기록하는 쪽에서 찾기 전에 이미 귀국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종 처리됐는데, 이제 스톡홀름이 1967년에 올림픽 개최 55주년 식전 행사 하려고 그 이제 그 대회 기록을 발견해 봤더니, 그 카나쿠리 시죠. 그래서 이 시조의 기록을 봐가지고 이제 스웨덴에서 시조한테 연락을 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그때 마라톤 끝까지 다못 뛰셨던데 그 마저 뛰셔야죠? 해가지고 초청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시조가 이미 75살이어가지고요, 그 뭐냐 설마 그 16km를 뛸순 없잖아요, 75세 때. 그래가지고 그냥 운동장을 한 바퀴만 돌고 그골 테이프를 커팅을 해요. 운동장을 한 바퀴만 돌리고 골 테이프를 커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주까지 54년 8개월 6일 8시간 32분 20초 03이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그막 여러분, 올림픽 마라톤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 이제 다음 올림픽은 1916년 베를린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 원래 베를린에서 개최하려고 했는데 세계대전이 터져버려가지고 대회가 취소가 돼요. 근데 이제 올림피아드 연호는 하계 올림픽 기준으로 제몇해몇 년, 제몇해 1년, 2년, 3년, 4년 해가지고 지금은 제 30몇 해몇 년인가? 어쨌든 그렇게 될 거예요. 제몇 해, 그러니까 원래는 그제몇해 도쿄올림픽 몇 년, 2년 연호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 연호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자, 그렇고 제7회 하계올림픽 벨기에의 안트웨르펜에서 열리는데요. 안트웨르펜은 네덜란드어고 영어로는 앤트워프라고 해서 앤트워프 올림픽이라고도 해요. 자, 당연한 얘기겠지만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불가리아, 터키, 얘네들은 제1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라서 출전 금지를 먹어요. 그리고 소련은요, 초대장을 받아요. 근데 부르주아들의 대회라는 이유로 이걸 거부를 해요. 그리고 이때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했던 나라들이 자기네 나라들을 알리고자 나왔던 대회야. 유고슬라비아가 이때 독립해서 나오죠. 근데 아무래도 전쟁 직후에 했던 올림픽이다 보니까 선수촌을 못 만들었어요. 경제적 여건이 안 돼서. 그래서 여성 선수들은 학교 기숙사로 넣고요. 이제 기숙사에 자리가 없었던 남성 선수들은 선수 숙소를 군용 천막을 썼어요.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 선사랑 오륜기를 이때 처음 써요. 오륜기 이때 쿠베르탱이 아마 그냥 책상에서 그렸던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뭐냐, 지난번 올림픽 때그 러시아 식민지였어가지고 막그 육상 종목에서 우승을 하고도 러시아 국기를 봐야 됐던 그 콜게마이냐는 이번에 마라톤 2시간 32분 35초로 우승해서 핀란드 국기 당당하게 개영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때를 마지막으로 그 다음 때부터는 하계올림픽이랑 동계올림픽이 이제 따로 열리게 돼요. 근데 문제는요, 벨기에 조직위원회가요, 돈이 없어가지고요, 이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공식 보고서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던 거야. 자, 그 다음에 1924년 프랑스의 샤모니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원래 1924년은 프랑스 파리가 하계올림픽을 하기로 했어. 근데 이제 동계 종목을 분리를 하면서 이때는 하계 올림픽을 개최하기로 했던 나라가 동계 올림픽도 다른 도시도 괜찮으니까 개최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노르웨이의 그 유명한 소니아 헨이라는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 첫 출전인데, 그때 11살인데, 11살이라 첫 출전이라 꼴찌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고요. 그래서 이때 출전을 하고요. 그래서 바로 1924년 프랑스 파리에서 다시 두 번째로 열렸어요. 그러니까 1924년 이 하계올림픽이 이때 열리게 된 이유 중 하나는요, 몰라, 나중 쿠베르탱이 나중에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이 IOC 위원장에서 은퇴하기 전 마지막 대회가 바로 이때예요. 이때 쿠베르, 그렇고 5대륙, 44개국, 2956명까지 참가자가 늘어나요. 그리고 이때 올림픽 엠블럼이 처음 도입되고, 진짜 지금의 올림픽 선수촌 시스템이 이때쯤에 확립돼요. 그 전까지 막 학교 기숙사를 쓰든 뭐 판잣집을 쓰든 거의 그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때 드디어 선수촌 제대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렇고 이때 프랑스의
가톨릭 사제이자 교육학자였던 디통신부가요. 올림픽 표어를 제정해요. 이때 올림픽 표어 제정을 하는데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그래서 뭐냐? stronger, higher, faster. 아니, faster, higher, stronger 라고 하는데 이때 올림픽 표어가 2020 도쿄 올림픽 때부터 바뀌죠. 이거 추가를 할게요. 그 2020 도쿄 올림픽부터 표어 추가.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다 같이. 투게더가 추가돼 이번에. Faster, higher, stronger, and together. 이때부터 이제 표가 이렇게 바뀌었더라. 아까 개막식 보면서 나 처음 알았어요. 이때부터 개막식 보면서 그 처음 알았고요. 어쨌든 네, 그렇게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원칙이랑 규정들이 이때 배포가 돼. 그래서 IOC 총회에서요 올림픽 헌장이 제정되는데 그거와 관련된 대회에 필요한 규정들을 미리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때 독일 같은 경우는요 쿠베르탱은 초대는 했어요. 근데 전범이잖아.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독일 선수가 들어오는 걸 거부를 했대요. 그래서 못 왔어요. 이때부터 이제 라디오 중계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때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아일랜드, 우루과이가 첫 출전을 해요. 그래서 폴란드는요 그 원래 그 러시아 제정 식민지였잖아요. 그 독일이랑 분할 점령을 했는데 문제는 독일이 그 몇 년 이전의 영토로 돌아가게 됐어요. 이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서. 근데 그러면 그 소련은 사실 독일한테 뺏겼던 땅 돌려받을 수 있었거든. 그런데 문제는 소련이 독일하고 조약을 소비에트 혁명한 다음에 조약을 미리 맺어버려가지고 소련이 그동안 뺏겼던 땅 안 돌려받겠다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소련은 그 뺏겼던 땅을 못 돌려받게 된 거예요. 그 베르사유 조약 때 참가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독일도 영토 내놓고 그래서 폴란드 땅이 이제 비게 된 거야. 그래서 폴란드가 이때 독립을 한 거야. 그래서 폴란드가 독립하고 이제 퀴리부인이 폴란드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폴란드에 라둔 연구소가 세워졌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우루과이가 이때 첫 참가를 하는데 우루과이가 이때 축구를 우승을 해요. 그 전까지 유럽만 맨날 축구를 우승했는데 이때 올림픽 첫 참가한 우루과이가 축구를 우승을 해버려요. 1916년에 남미축구협회가 창설이 됐고요. 그리고 1930년에 제1회 FIFA 월드컵 대회를 우루과이에서 열게 되죠. 그리고 1928년 이 생모리츠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자, 근데 스위스는 개최국인데 동메달 한 개밖에 못 땄고요. 개막식에선 눈보라가 일고 이후 대기간 동안 이상 고온 현상으로 빙판이 녹았어요. 그래서 만 미터를 못 했대요. 알프스 산맥 지역 맞아? 스위스 알프스 산맥 끼고 있죠. 그래서 크로스컨트리는요 영상 25도인데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의 빌헬미나 여왕은요 이제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하계올림픽이 열렸을 때 원래 이교도들의 행사가 제한되더니 망측하구나 했는데 정치권이랑 국민이 겨우 설득해가지고 아유 그래요 합시다 이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대회 기간은 이때부터 맥시멈 16일로 제한이 돼요. 16일로 제한되고, 그리고 이제 개막식 때요, 이때부터 확립된 규칙, 그리스가 일본으로 고정이 됐어요. 그리고 성화제도가 생겼고, 그리고 이 대회 때요, 이제 IOC 위원장이 자리를 내려놨던 쿠베르탱이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 그래요. 이제 투병 중이라서 올림픽을 못 보러 온 거야. 그렇구요. 그 다음에 그 여자부 종목이 신설이 되죠. 여자부 종목이 신설되고, 그래서 육상 여자부에서 미국의 엘리자베스 로빈슨이 첫 우승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일본의 오다미 키오가 육상의 3단 뛰기 종목을 우승을 해가지고 아시아 첫 금메달이 됐어요. 그리고 인도가 되게 놀라운 게요, 1928년 하키 때부터 6회 연속으로 하키를 우승을 해요. 하키의 나라요. 그리고 축구, 우루과이가 2회 연속 우승하고 피파월드컵 개최를 해서 피파월드컵도 우승하죠. 그리고 이제 독일. 독일은 이제 1928년에 출전은 했어. 출전은 했는데, 관중들이 계속 야유했대요. 그럴만도 하지. 그리고 이때 미국의 선수 단장이 그 유명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야. 맥아더가요, 이제 선수단에 비밀 훈련을 시켰대요. 올림픽은 국력의 평가장이다. 근데 사실 그래, 맥아더가 선수 단장을 할 만도 한 게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스포츠는요, 군인들이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즐기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맥아더가 선수 단장이었어. 그리고 네덜란드의 그 기계체조 선수들은 좀 슬픈 얘기가 있어요. 이 네덜란드 기계체조 선수들이랑 코치들이 전부 유대인 출신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아돌프 히틀러가 나치의 학살이 시작되고, 이 기계체조 선수들이었던 사람들을요, 그 유대인들 학살할 때요, 다 체포를 해요. 그리고 나치 학살 때그 가스시설 있죠. 소비보르 수용소가 58명 탈출하고 나머지 20만 명이 다 여기서 희생이 됐거든. 그래가지고 좀 안타까운 이야기죠. 올림픽 선수들이 가스실에서 살해가 됐었다. 자, 그 다음에 1932년 미국의 레이크 플래시드가 드디어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됐어요. 자,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당시 뉴욕주 지사였는데, 레이크 플래시드가 미국 뉴욕주에 있는 도시예요. 미국 뉴욕주가요, 그 저기 동북 쪽에 있는 주예요. 근데 사실 뉴욕주가요, 그 뉴욕시가 그 뉴욕주 남쪽 끝에 있거든요. 그리고 뉴욕주 땅은 되게 은근히 그 뭐냐, 대서양 쪽에 있진 않아요. 그쪽에 이제 매사추세츠 주가 있고요. 그 옆에 뉴욕주가 있어요. 그 저쪽 그 버팔로 있죠. 저기 토론토 쪽의 국경, 거기에 이제 뉴욕주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어쨌든 그 뉴욕 주지사가 그 나중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거든요. 이 사람이 개선을 하고요. 그렇고 그 해에 하계올림픽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려요. 근데요, 사실 1932년의 올림픽은요, 세계경제 대공황도 그렇지만요, 당시에는 대서양을 건너가는 게 너무 부담이 커가지고 유럽 선수들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정작 미국에서 관중은 150만 명. 역시 미국 3S 정책이 먹힌 거야. 자, 그리고 일본. 일본은요,
만주사변 이후로 만주국 단일팀으로 신청을 해요. 자, 근데 미국이 거부해. 미국이 거부하고요. 그래서 만주국이라는 이름은 빼고 그냥 일본으로 나간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만주사변에 침략 행위 자체는 무겠는데, 야, 니네 만주국은 좀안 된다. 약간 대놓고 반대란 거야. 그렇고요. 그리고 이 만주사변에 일으켰던 일본이 출전한다는 걸 알고 나서 중국은요, 한명 나가요. 그한 명도 원래 만주 지역 출신이었던 유창춘 선수인데, 그 일본의 만주국 소속으로 나가는 거를 거부한 거야.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 그 중국 국민당의 장항량이 경비를 주. 야, 그 가서 미국 가서 생활에 필요한 돈 우리가 줄게. 해가지고 중화민국 대표로 나가요. 장항량 나중에 그 치안 사건이 일으켜가지고 장계석한테 하극상해가지고 그 가택연금 나가죠. 어쨌든 그렇고. 자, 그리고 이때요, 1932년 로스앤젤레스 대회 때요, 한국인 선수들이 첫 출전을 해요. 물론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 국대 소속으로 나가야 됐지만요, 일제강점기. 근데 사실 그 일본 정부가요, 그 일본 본토 이주 선수들한테 위주로 차별 지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 김은배 선수, 권태하 선수, 황의수 선수는요, 이 일제의 차별을 견디고 올림픽 본선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황의수 선수는 복싱 남자 라이트급 1회전은 탈락해요. 그리고 이제 김은배 선수랑 권태하 선수가 일본 국대 선발전에 1, 2위를 해요. 근데 일본 정부가 차별 지원을 하는 바람에 그 심지어 현지 선발전 이런 것도 또한 거야. 그래서 국대 선발전 거기서 1, 2위를 했는데 어쨌든 현지에서 선발 경기를 또 하는 바람에 페이스 조절을 못 해가지고 마라톤 본선에서 6위랑 9위에 그쳤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어. 어쨌든 한국인 마라톤 선수들이 LA에 갔잖아요. 근데 LA,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사실 이제 이승만이 하와이로 이민 갔을 때도 그랬지만요. 도산 선생이 가족들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이민 갔었잖아. 그래서 그 도산 선생이 미국에 이민을 갔을 그 시점부터요. 그 이제 이혜련 여사의 가족이 캘리포니아주에 뿌리를 내려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주에 뿌리를 내리는데 그 이후 한인촌이 형성이 돼 있으면 교포들이 환영식을 해준 거야. 교포들이 막 환영식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막 진짜 막 응원 많이 해주고 그 교포들이요 태극기까지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김은배 선수가 태극기를 품 안에 몰래 숨기고 귀국을 하고 이제 선수들이랑 친했던 동아일보의 그 이길용 기자한테 준 거야. 그 이길용 기자는요, 이두 선수 사진에서 일장기를 살짝 지우고 올려요. 근데 이때는 메인 기사는 아니었거든. 메달권이 아니어가지고. 메달권이 아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큰 주목은 안 받고 흐지부지 넘어가요. 자, 그리고 이때 주경 기장은 로스앤젤레스 메모리얼 컬리세움이었는데 브루클린 다저스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로 옮기고 나서 3년 동안 다저스 스타디움이 열리기 전까지 임시로 썼다가요. 그렇고 그 다음에 1936년 이제 독일의 가르미 슈파스테킬헨에서 열려요. 이름도 겁나 길어. 그리고 그 그리스가요 동계올림픽을 드디어 출전해요. 근데 그리스는요, 이게 그 그리스 쪽이 동계 종목이 지리적으로 좀잘 되기 힘든 지역이거든.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는 현재까지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참고로 이 대회
독일에서 열렸던 올림픽의 개회사랑 개회선언은 아돌프 히틀러. 그래서 막그 개막식 사진 보면요, 다들 하이 히틀러 막 이랬나. 자, 그리고 이 동계올림픽에서 중요한 거는요, 그 스피드 스케이팅에 김정현 선수, 이성덕 선수, 장우식 선수가 출전을 해요. 특히 국가대표 선발전 중에서요, 만 미터 종목에서는 일본 본토 출신 다 이기고 올라와요. 일본이 그렇게 차별 대우를 했는데도 실력으로 다 이기고 올라와 버려요. 물론 메달은 못 따요. 참고로 이성덕 선수는요, 시라소니의 친형이야. 시라소니 이성순 씨의 그 이성순 그 장로인가? 어쨌든 그 이성순 씨의 그 친형이 여기에 그 출전을 했다고 그래요. 놀랍죠? 시라소니 형이 여기서 나와. 그리고 자, 제11회 하계올림픽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대회죠. 1936년 베를린 대회. 자, 이때 이제 나치에 대한 인식이 이때까지는 세계적으로 좀 부족했는데, 미국이 정치랑 예술은 좀 구별하자 해서 미국이 출전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 이때부터 아테네 올림피아 신전에서 성화가 체화가 돼가지고 올림픽 개최 도시까지 성화를 이어 나르는 전통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TV 생중계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고요. 자, 이때부터 TV 생중계가 시작된 이유가 있어요. 나치가 나치즘을 선전하려는 목적으로 이 중계를 시작을 한 거야. 참, 그쵸. 원래 그런 수단을 활용하지. 그리고 히틀러가 원래 이 올림픽 개최를 반대를 했었대요. 근데 문제는 경쟁 상대가 바르셀로나였던 거야. 근데 이제 바르셀로나를 이기고 난 다음에요, 개최지 되고 나서요, 막상 되고 나니까, 준비해야지 하면서 준비를 열심히 해요. 진짜 철저하게 준비해. 나치즘 선전하려고.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 학살하는 모습 이런 거안 보여주려고 대기간에 한해서는 유대인 차별 정책 이런 거안 했대요. 선수로만 못 나오게 했을 뿐. 자, 그리고 한국인 선수들. 자, 일본이 한국인 선수들 최대한 안 뽑으려고 했는데 어쩌겠어요. 선수들이 실력으로 선발이 되는데 결국 실력으로 선발된 거야. 특히 이때 이제 육상에서 남승용 선수랑 송기정 선수가 선발이 돼요. 그리고 농구가 무려 3명이나 선발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으니 당시 이제 와세다 대학에서 그 대학 선수로 뛰었었던 이상백이 일본 농구협회의 상무이사였어요. 그래서 일본 대표팀 총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국대 선발 위원 중에 이상백 그 나중에 IOC 위원장까지 하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차별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발이 됐고, 김연근 선수는요, 선발은 됐는데, 우리 조선인 선수들이 왜 차별받느냐 하면서 자기가 차출하는 거를 거부를 해요. 그러고 이 마라톤에서 남승용 선수가 동메달했다고 송기정 선수가 2시간 29분 19초 02의 기록을 세우는데요. 마라톤 역사에서 이 기록이 세계신 기록을 제일 오랫동안 남아 있었어요. 제일 오랫동안 세계신 기록자를 지키다가 이제 뺏기죠. 그때 세계신 기록으로 우승을 했는데, 근데 이때 일본 육상협회가요, 그 현지 선발전을 한 거야. 근데도 실력으로 뽑힌 거야. 그리고 우승해요. 자,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으니. 자, 이때 동아일보
체육부 기자가 이길용 기자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중앙일보랑 동아일보 지방판이 일장기를 덧칠로 지어버린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동아일보가 이제 경성판이 다시 한번 일장기를 또 지우고 보도를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조선 총독부가 보고 나서요, 관계자들을 체포하고 40일 동안 구류시켜요. 이때 걸린 사람들이 당연히 송진우 사장, 그리고 체육부 기자였던 이길용 기자, 그리고 사회부장, 그 유명한 현진건이에요. 운수 좋은 날 썼던. 그리고 일장기를 덧칠한 사진부 화가 이상범. 자, 그래서 관계자들은 이제 언론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고 동아일보에서 물러나죠. 동아일보 이제 정간 조치되고, 이때 무기한 정간 조치가 됐다가 동아일보는 광복할 때까지 복간이 안 돼요. 사실 그리고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이 딱이 베를린 올림픽 일장기 말소 사건 이후로 그나마 문화 정책 때문에 언론 발행은 하게 해줬던 언론사들을 이때부터 쭉 폐간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이길용 기자는 한국전쟁 때 납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송기정홍은요, 이때 마라톤 이후 일본에 돌아온 이후 계속 감시를 받았대요. 안타깝죠. 어쨌든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이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요, 송기정홍이랑 남승용홍을 메달리스트랑 똑같이 대우해줬다고 그래요. 연금. 자, 참고로 이 베를린 올림픽은 쿠베르탱 남전작이 살아있을 때 열렸던 마지막 대회였어요. 그래서 1937년 9월에 이제 사망을 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시대인데요. 자, 1940년 동계올림픽 삿포로 대회. 원래 삿포로에서 하려고 했는데 중일전쟁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국제 여론 문제로 인해서 일본이 개최권을 반납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스위스 생모리츠에서 하려고 했는데 다시 이거를 히틀러가 가르미 슈파르텐 키르헨으로 갖고 와. 문제는 그 이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취소가 돼요. 그리고 이제 1940년 도쿄대회. 역시 이거를 도쿄가 따왔었는데 중일전쟁으로 인해서 개최권을 반납하고 핀란드의 헬싱키로 바꿨어. 근데 결국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취소. 그래서 취소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 1944년 이탈리아의 코르티나 담페초에서 열리려고 했는데 전쟁이 안 끝나서 취소됐고요. 하계올림픽도 런던에서 열리려고 했는데 역시 전쟁이 안 끝나서 취소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5회 동계올림픽. 동계올림픽은 회차가 안 늘어났죠? 이때까지는 공개 투표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 대회가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독립국 지위로 참가를 한 대회예요. 스피드 스케이팅 3명은 나왔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동독, 서독, 일본은 전범 국가라서 출전 금지를 먹어요. 그리고 이탈리아는 1943년에 조기 항복을 했기 때문에 출전을 허용시켜줘요. 서독이랑 일본은 거의 전쟁 그 엘리전 거의 서독은 엘리전 당했죠. 서독은 베를린 함락될 때까지 항복을 안 했잖아. 그리고 일본은 원자탄 떨어질 때까지 항복을 안 했었기 때문에 계속 전범 먹은 거야. 그리고 이제 1948년 런던 대회. 개막식은 웸블리에서 열렸고요. 당연히 동독, 서독, 일본은 전범 국가였죠. 그리고 공산권 국가들은 초대는 받았는데 다들 내부 수습이 안돼 있어서 불참을 해요. 대한민국은 당연히 독립국 지위로 참가를 하죠. 그리고
이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가 돼요. 그리고 중국은요, 중국 국민당, 중화민국은 국가 자격으로는 이때가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영국도요, 전후 복구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여자들은 대학교 기숙사를 선수촌으로 쓰게 됐고, 남자들은 군용 텐트를 썼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여기서 참가를 하는데요. 이때 기수가 마라톤 팀 감독으로 이제 참가를 했던 송기정홍이 이때 기수를 맡아요. 그리고 비용은 복권 발행으로 마련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열차 타고 간 다음에 부산에서 후쿠오카까지 배 타고 가고, 후쿠오카에서 요코하마까지 다시 철도로 이동하고, 요코하마에서 상하이까지 다시 배 타고 가고, 상하이에서 홍콩까지 배 타고 간 다음에 그 홍콩에서 비행기를 타요. 홍콩에서 그 직항 비행기도 없어가지고 진짜 무려 7도시를 경유를 해서 가서 런던으로 거의 며칠 걸려서 갔죠. 근데 이제 2012년에 런던 올림픽을 갈 때는 열몇 시간 만에 갔죠. 진짜 시대의 흐름에 참 그렇게 된 거죠. 심지어 2012년 런던 올림픽 갈 때는요, 인천에서 런던까지 직항이었어. 자, 그리고 이때 대한민국 독립국지로 첫 참가한 대회에서요, 바로 동메달 따요. 대단하죠? 그리고 마라톤은요, 38km 지점에서 근육 경련이라고 2km를 걸을 때까지, 40km 때까지 선두를 유지하다가 2km를 남겨두고 기권해요. 최은치 선수. 근데 야, 40km까지 1등 할 만해요. 감독이 송기정홍인데. 그리고 야인시대에서도 이름이 언급돼서 유명해진 황병관 선수는 이때 레슬링에 출전을 해요. 근데 2회전에서 탈락을 해요. 레슬링 그 아시아의 챔피언이었거든. 그랬는데 황병관 선수는 이후 한국전쟁 때 이제 부산에 피난가 있다가 죽죠. 전쟁 중에 죽어요, 황병관 선수는. 그리고 1952년 노르웨이 오슬로 동계올림픽. 이때는요, 한국전쟁 때문에 참가는 못해요. 동계대회는 못 나가요. 하계는 나가. 그리고, 그러니까 그 1952년 겨울에서 1952년 여름 사이에 그때 전세 상황이 조금 나아졌거든. 독일은 이때는 서독 선수단만 나갔고요. 그 놀라운 거는요, 노르웨이가 러시아에서 독립한 이후 이제 입헌군주 제도인데, 그 노르웨이 첫 번째 국왕이 호콘 7세예요. 호콘 7세가 무려 재위기간이 52년이나 돼요. 근데 호콘 7세가 그 제1차 세계대전 전후로 로알 아문센의 그 남극점 탐험이랑 북극점 탐험을 지원했던 왕이야. 그래서 양대 극점을 다 정복하고 돌아오니까 그때 이제 그 훈장까지 주죠. 아문센한테 훈장까지 줘요. 근데 그 호콘 7세가 이제 52년을 재위했다 보니까 이때 좀 늙었어. 그래서 맞손녀가 계외선언을 대신해요, 노르웨이의 공주가. 그리고 이제 67개국에 4,879명이 참가를 하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 그러니까 이때는 동계는 그래요. 그 헬싱키 대회, 이때 대한민국 하계올림픽은 나가요. 이때는 나가고요. 소련이 소비에트 혁명 이후 처음 나가고, 이스라엘도 국가 수립 이후에 첫 출전을 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대회는요,
육상의 최강자, 단거리 육상의 최강자인 자메이카가 첫 출전한 대회예요. 그래서 인간 탄환, 자메이카는 바로 이 대회부터 육상에서만 메달을 5개를 따가요. 대단하지?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이때 전쟁 중이라서 역대 최소 규모 선수단이 출전을 해요. 하계 기준으로. 그리고 메달은 동메달 2개밖에 못 따지. 자, 그리고 1956년 동계대회. 이때는 전쟁 끝났으니까. 대한민국도 올림픽에 복귀했는데, 근데 동계에서는 아직은 메달 못 따요. 소련이 무려 메달을 16개를 따죠. 그리고 일본이 이때 이제 전범 거기서 해제가 돼가지고 나오는데요. 알파인스키 은메달로 동계올림픽 아시아 최초 메달을 따요. 자, 그리고 이제 1956년 멜버른 대회. 자, 남반구죠. 그래서 호주가 여름이 돼야 되니까 11월에서 12월에 열린 거야. 다른 대륙은 다 겨울인데, 이때 호주만 여름이잖아. 그래서 열렸고요. 그 승마 종목은 여름에 미리 스톡홀림에서 했다고 그래요. 호주가 검역 시스템이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대회 전에 검역 완료를 할수 없는 시점이었나 봐. 그래서 스톡홀림에서 미리 했다 그래요. 사실 호주는 지금도 검역 시스템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입 소고기 먹을 때 여러분들 호주산 되게 좋아하잖아요? 호주가 검역 시스템이 좋잖아. 검증된 고기를 먹을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이 대회는요, 이제 그 이집트가요, 영국 프랑스랑 수에즈 운하 영유권 문제로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참을 했고요. 왜냐면 이 호주가 그 영국 연방권이잖아. 그래서 불참을 했고요. 캄보디아는요, 이집트를 지지하는 편이라서 같이 공동 불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만이 포르투갈어로 포르모사라는 팀 이름으로 나가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좀 항의하는 의미로 불참을 해요. 그리고 네덜란드, 스위스, 스페인은요, 이때 승마 종목에만 참가를 해요. 승마 종목에만 참가를 하고, 이제 헝가리 인민공화국이 방공 봉기가 일어났는데, 소련이 이거를 무력으로 진압을 해요. 그거에 항의를 해서, 문제는 소련이 이 올림픽에 참가를 했거든. 소련이나 헝가리가. 소련이 전쟁 무력으로 봉기 무력으로 진압을 해놓고 이 대회에 왜 참가하냐 해서 네덜란드, 스위스, 스페인은요 승마 종목이 끝나고 나서 봉기가 일어난 것 때문에 나머지 종목은 다그 불참해요. 되게 웃긴 거는요 소련은요 참가를 해요. 그리고 그 헝가리는요 그 선수단이 종목별로 흩어져서 들어와야 됐대요. 너무 이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 호주에서 조직위원회랑 다른 나라들이 막돈 빌려주고 유니폼 빌려주고 그래가지고 겨우 참가했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요, 소련이랑 헝가리가 수구를 준결승전에서 붙은 거야. 근데 여러분들 수구가요, 얼마나 과격한 종목인지 알죠? 수구는요, 경기 중 내내요, 그 경기 시간 내내 골키퍼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계속 물에 떠 있어야 돼요. 발이 땅에 닿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진짜 수영을 하면서 공을 던져야 되거든. 구명조끼 이런 거 없이. 근데 문제는 공을 뺏기 위해서 몸싸움을 하면서 이 수영복이 찢어질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과격한 혈투를 벌이는데, 문제는 소련이랑 헝가리랑 진짜로 몸싸움하다가 피가 나왔어요. 몸싸움하다가 피가 흘러날 정도의 혈투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헝가리가 여기서 이겨서 소련한테 서류 그려요. 그리고 헝가리는 결국 금메달을 따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때 은메달이랑 동메달을 하나씩 따고요. 그리고 복싱 벤턴급에서 결승전에서 경기를 주도를 했는데 판정패를 당해서 은메달을 따요. 약간 차별 대우가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나중에 동독의 몰프강 베렌트는요, 송승천 선수한테 편지로 내가 졌다 하고 패배를 인정을 했다고 그래요. 서로 친구가 됐겠지? 근데 사실 편파 판정이 있었어요. 심판 4명 중에 3명이 공산권 출신이었거든. 그렇고 김창희 선수가 이제 동메달을 땄는데요. 그리고 이상균 선수는 레슬링 벤턴급 4위. 근데 이상균 선수가 메달을 못 땄는데 여기서 주목받아야 되는 건요, 한국전쟁 참전용사로 그 부상을 입어가지고 왼손에 엄지, 검지, 중지를 잃어놓고 손가락이 이렇게 막 7개밖에 없는 상태에서 나온 거야. 근데 레슬링은요, 손으로 잡아서 넘겨야 되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손가락 장애가 얼마나 치명적이겠어. 그거를 극복하고 올림픽 4위를 한 거야. 박수 쳐줘야 돼. 이때는 패럴림픽 따로 없었거든. 사실 그리고 레슬링은 패럴림픽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니긴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동계올림픽. 동계올림픽이 1960년 스코벨리에서 열리는데요, 역대 올림픽 중에 규모가 제일 작은 도시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 원래 도시가 아니라 리조트 이름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그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잖아요. 근데요, 동계올림픽 이름이 평창이 아니라 용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용평 동계올림픽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됐다 생각하면 돼. 어쨌든 그렇게 리조트 이름을 열렸다 해서, 그리고 놀랍게 남아프리카 연방이 아프리카 최초로 동계올림픽을 참가를 해요. 아프리카 대륙이 동계 종목이 진짜 없잖아요. 그 육성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한 거야. 그래서 사실 아프리카는요, 동계 종목에 참가하는 것만도 기적이야. 남미도 그래요. 남미랑 아프리카는 동계 종목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야. 그렇고요. 그리고 그리스는요, 이때 불참해요. 자, 그리고 이 대회가 주목받은 것 중에 하나가 개막식이랑 폐막식을 기획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월트 디즈니예요. 월트 디즈니가 이때까지 살아있었어. 그래서 동계올림픽을 최초로 TV를 생중계를 했고요. 썰매 경기장이 없어서 봅슬레이를 못했대요. 그리고 이 대회가 실내 경기장이 시작돼서 피겨 스케이팅이랑 아이스하키를 실내 경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선수단이 대단한 거는 그전까지 스케이팅만 나갔는데 스키 종목을 처음으로 나가요. 그게 이제 의의가 있고요. 자, 1960년 로마 대회. 자, 로마 대회 이때부터 메달 목걸이 시스템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소련이 무려 체조 종목에서 메달을 26개를 땄는데 그 중에 여자 체조가 18개 중에 15개 메달을 따가. 여자 체조는 진짜 이제 이때 소련이 최강이 된 거지. 그리고 아베베 비킬라라는 에티오피아 선수가요, 이때요, 맨발로 올림픽 마라톤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요. 맨발로 금메달. 자, 그리고 이제 1960년
이 로마 대회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장이 성기정 공이었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요, 사실 이때 1960년 하계올림픽은요, 4.19 혁명의 여파로 선수들이 대회를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4.19 때까지 체육회장이 이기붕이었잖아. 그리고 이때 선수 선발 관리하고 감독 과정에서요, 이제 우리나라 협회들이 4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통합이 됐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 선수단이 하계올림픽에 출전했을 때 메달을 한 개도 따지 못하고 돌아와요. 유일한 대회예요. 그래서 성기정 공이 이때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머리를 밀고 들어온 거야. 선수단장이 그렇다고 해요. 그 다음에 1964년 인스브루크 대회인데요, 이때 눈이 거의 안 내렸다 그래. 그래서 그 인스브루크를요, 근처 알프스 산맥에서 군대까지 동원을 해서 산악에서 눈덩이를 갖고 와서 그 설상 종목을 치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때 북한은 IOC에 별도 승인으로 노스코리아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참가를 해요. 그래서 북한의 한필아 선수가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3000m를 은메달을 땄는데, 이 메달이 유럽이랑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제3대륙에서 유일한 메달이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자, 그 다음에 1964년 도쿄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리죠. 자, 그래서 이때는 태풍 등의 기후를 감안해서 10월에 열렸어요. 자, 그리고 이 대회를 노리고 개통된 게 신칸센이야. 그리고 정지 궤도에 있는 그 위성 생중계가 이번 대회가 처음이었고요. 5,000명이 넘게 참가를 했죠.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때부터 IOC에서 제명이 돼요. 아파르테이트로. 그리고 잠비아는요, 개막식에선 북 로디지아로 참여를 했는데, 폐막식 때 잠비아가 독립을 해요. 그래서 독립한 사실을 알고 나서 독립한 날에 잠비아 국기로 바꿔 달고 입장했다 그래요. 박수 받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때 그 성화봉송 마지막 주자가요, 사카이 요시노리라는 사람이에요. 해서 1945년 8월 6일생이 선발이 된 거야. 8월 6일이 어떤 날이에요? 히로시마에 원폭 떨어진 날이야. 그 히로시마에서 태어난, 8월 6일에 히로시마에서 태어난 사카이 요시노리를 성화주자로 고른 거야. 그리고 개막식 중에 원폭 피해자에 대한 묵념을 실시했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이 이때 침략 및 전쟁 범죄 책임을 희석시키고 피해자 이미지를 강조했다는 비판이 있어요. 몰라, 오늘 일본도 어제 그 개막식 할 때도 묵념이 있었더라? 아, 근데 나는 그 묵념이 무슨 의미로 묵념을 했는지 나는 몰라. 나한테 뭐가 잘못을 묻지 마세요. 나는 묵념 참가 안 했어요. 난 떠들었지. 그렇구요. 그래서 일본이 자기 전쟁 범죄로 인해서, 그 전쟁이 원인으로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진 건데, 근데 왜 자기네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느냐, 약간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 대회 중에 중국은 핵실험을 했어. 막장 대회였다는 거죠. 그리고 마라톤 우승. 4년 전에 맨발로 금메달을 땄던 아베베 비킬라가 이번에는요, 신발을 후원을 받아요. 신발을 신고 세계 신기록을 써요. 더 놀라운 거는요, 급성 충수염으로 맹장 수술을 받고 뛴 거야. 수술 받고 뛰었는데 개인 기록에 3분을 줄여요. 그러니까 일본 조직위에서도요, 아,
일본에서 충수염 수술을 받고 뛴 거야. 일본까지 와서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기권할 줄 알았대요. 그 조직에서 에티오피아 국가 준비를 안한 거야. 이거 올림픽 정신에 위배된다. 그래서 준비가 안돼 있으니까요. 마라톤 시상식에서 급하게 김이 가요를 틀었다 그래요. 나 김이 가요 진짜 안 듣고 싶었거든. 그래요. 대한민국 선수단 메달 3개 땄어요. 그렇고요. 사실 이때 북한하고 공동 출전을 논의했다 결렬이 됐어요. 근데 북한이 출전 거부를 선언을 했다? 그렇고 북한이 출전 거부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약간 좀 안타까워했죠. 사실 메달 가능성은 보여줬는데 메달 성과가 좀 적었다. 그리고 이제 이후 종합훈련 시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일본에서 이 꼴이 됐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게난 이제 나중에 태릉 선수촌이 생기죠. 자, 그리고 이제 북한이 도쿄까지 왔다가 불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철수를 했는데, 이때 북한의 육상 선수였던 신금단 선수가 일사후퇴 때 월남했던 부친하고 헤어져서 북한에 남은 거야. 근데 이제 남한에 있었던 신문준 씨가요, 따님이 출전한다는 거 알게 돼서 도쿄까지 간 거야. 그래서 도쿄까지 갔는데 선수단이 불참이 결정돼서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선수단이 그 숙소에서 이제 공항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기 전 7분 동안 마지막으로 상봉을 했다고 그래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막 아빠 따라 뭐 이렇게 진짜 7분 동안 그냥 서로 그냥 부둥켜 안고 그냥 울다가 헤어졌겠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이후로 못 만났다 그래요. 자, 그다음 1968년 프랑스 그레노블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일본 삿포로가 원래 동계올림픽 유치를 도전했는데 1차 투표로 탈락해요. 그리고 독일은요, 이때부터 동서 아예 그냥 연맹 따로 나눠서 출전합시다. 그냥 서로 그냥 같은 대표팀으로 꼈다가 어차피 근데 같이 출전할 때도 서로 왕따 시켰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따로 출전하자. 그게 속 편할 것 같다 해서 따로 출전했다 그래. 자,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단은요, 피겨 스케이팅이 정식으로 첫 출전을 해요. 그리고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이규혁 선수의 아버님이 이 종목을 첫 출전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1968년 이제 멕시코 시티에서 하계가 대회가 열렸는데, 이제 멕시코가 워낙에 덥잖아요. 그래서 10월에 열렸어요. 참고로 이때 멕시코가 좀 경제적으로 잘 나가긴 했어. 어느 정도로 멕시코가 경제적으로 좋았냐면요, 원래 1970년에 피파 월드컵이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려고 했는데 아르헨티나가 경제적으로 안 좋아지니까 멕시코로 급 바꾼 거예요. 그렇고, 근데 멕시코가요, 경제적으로는 잘 됐을 수도 있는데 대회 개막 전날에 제도혁명당이 너무 권위주의자가 되니까 학생들의 시위가 일어난 거야. 그리고 정부가 이거를 유혈 진압을 해요. 틀라텔로코 광장 학살 사건이라고 하죠. 가슴 아픈 일이야. 그리고 성화봉송 마지막 주자가 엘리게타 바실리오였는데 역대 최초로 여성 주자가 성화봉송 마지막을 담당을 해요.
근데 이 대회는요, 이제 해발 2240m에서 열린 경기다 보니까, 여러분, 저기 콜로라도 덴버의 쿠어스 필드가 해발 1600이야. 해발 1600m보다 600m가 더 높아요. 해발 2000m면은요, 나만의 이만한 고도가 없어요. 저기 함경도 개마고원까진 가야지 저 정도 고도예요. 최소 개마고원까진 가야 돼. 그래서 종목별 경기력에 영향이 너무 컸던 거야. 그래서 특히 근데 이제 단거리나 필드 경기는요, 오히려 공기 저항을 덜 받아서 기록이 좋게 나온 사례예요. 그렇고 장거리 종목, 특히 마라톤, 산소가 희박해서 공기가 안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이때 멕시코에서 옛날에 그 20세 이하 월드컵을 준결승에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진짜 대단한 거. 그리고 높이뛰기가 이때부터요, 배면뛰기가 시작돼. 그 다음에 도핑 테스트가 이때부터 시범 시행이 돼요. 근데 이때 도핑 테스트 때 한스 건너 리전웰이라는 선수가요, 경기 전날에 맥주를 그냥 열심히 마신 거야. 경기 전날 술 마셨다가 알코올 적발이 돼. 계속 이때부터요, 진짜 도핑 테스트 때문에라도 선수들은 술 마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자크로게는 이제 이때 요트 종목으로 올림픽을 첫 출전을 해요. 자크로게가 IOC 지금 명예위원장이죠? 지금 위원장은 토마스 바흐고, IOC 위원장까지 올라가는 자크로게가 이때 첫 출전해요. 그리고 축구 3, 4위 결정전에서 일본이 개최국 멕시코를 이기고 동메달을 따요. 자, 그리고 마라톤에서요, 지지난 대회에서 맨발로 뛰었던 아베베 피킬라가 3회 연속 우승을 노렸다가요, 근데 사실 노렸다기보다는 이때는 무릎 부상의 여파로 완주를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아베베가요, 그 동료 후배 선수한테 내가 페이스 조절해가지고 상대 선수들 다 뒤틀어 놓을게, 너는 우승해라 해가지고 그 페이스메이커를 자청한 다음에 그 17km만 뛰고 기권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후배 선수인 마모엘데가 완주를 해가지고 금메달 따요. 그런데요, 아베베 비킬라가요, 올림픽 메달 두번 땄다 그랬잖아? 불행하게도 이 올림픽이 끝나고 돌아간 다음에 1969년에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 버렸대요. 그래서 결국 두번 다시 뛰지 못하게 됐대. 그 다음 몇년뒤 교통사고를 또 당해서 뇌사 판정받고 식물인간이 됐다가 1973년에 사망해요. 좀 말년이 좀안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68년 멕시코 시티 대회. 자, 역시 같이 마라톤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탄자니아의 존 스티븐 아쿠아리안 선수가 마라톤 도중에 넘어져서 무릎이 탈골이 됐대요. 그래서 그 의사가 뛸수 없다고 하니까 자기는 응급처치로 붕대만, 압박 붕대로 묶은 다음에 진짜 쩔뚝쩔뚝거리면서 완주를 했어요. 물론 당연히 꼴찌로 들어갔겠지? 꼴찌 하면서 인터뷰를 해요. 중간에 무릎이 나갔는데 왜 끝까지 뛰었냐 하고 인터뷰를 물어보니까, 탄자니아는 나를 참가만 하라고 올림픽에 보낸 것이 아니다. 내가 포기하지 말고 완주하라고 나를 보낸 것이다 해서 이 인터뷰가 정말 올림픽 정신을 보여줬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이 대회에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흑인 인권이 운동인 블랙 파워 살루트라는 그 블랙 파워 솔루트라는 이 흑인 인권 운동이 있었어요. 그럴 만도 했던 게요, 1968년 4월 4일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암살이 됐어.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목사죠. 그존 F. 케네디 재임 시절 I Have a Dream이라는 그 명언을 남겼던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이때 암살돼요. 이때 암살되고, 그리고 6월 6일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이었던 로버트 F. 케네디가 암살돼요. 심지어 이때 로버트 F. 케네디는요, 이제 자기가 형의 뒤를 이어서 못다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권주자로 그 나섰는데 이때 딱 암살된 거야. 로버트 케네디는 이제 형이 대통령할 때 법무장관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흑인 인권 문제를 거론했던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형하고 같이 그 그러니까 로버트는 진짜 존 F. 케네디의 정치 활동을 자기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부터 그 같이 정치가의 길을 걸으면서 서로 도와줬거든. 그래가지고 진짜 정치적으로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었는데 로버트가 이때 암살이 돼요. 자, 그래서 흑인 인권 운동가들, 이제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흑인 목사였고 로버트 F. 케네디는 물론 이제 그 혈통이 아일랜드 출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케네디 집안은 이제 그 아일랜드가 원래 영국의 그 독립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나라잖아. 그런 전통이 있다 보니까 좀 흑인 인권을 좀그 존중하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케네디 집안은.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추모하기 위해서 남자 200m 육상 시상식에서 이때 그 토미 스미스랑 존 카를로스 두 선수가 그 추모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양손에 검은 장갑을 끼고 그 손을 올리자 했는데 문제는 카를로스가 장갑을 두고 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지? 나는 장갑이 없는데 했더니 이때 은메달을 차지했던 호주의 피터 노먼이요. 그러면 장갑을 둘이 나눠 끼고 손을 들면 되지 않은가? 서로 장갑 낀 손을 하나씩 올리면 되지 않니? 해가지고 그 하면 되지 않냐 해가지고 그 아이디어로 뭐냐? 토미 스미스는 오른손만 들어요. 그리고 존 카를로스는 왼손만 들어요. 자, 그리고 피터 노먼은요, 이제 자기는 이제 그 백인이잖아? 근데 심지어 호주도 인종차별이 되게 심한 나라였어요. 그랬는데 호주는 이 토미 스미스랑 존 카를로스가 그런 추모 퍼포먼스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경기 당일에. 그래서 이 미국 그 뭐냐 다른 종목 선수들로부터 이 배지를 빌려와서 가슴에 달았대요. 가슴에 달고 뛰고 그 시상대에 같이 올라갔다 그래요. 이 사진이야. 그래서 이 토미 스미스 그 스미스랑 카를로스는 각각 장갑을 한 손씩을 끼고 이 시상대에 올라가서 퍼포먼스를 했고요. 노먼은 장갑은 없었지만 그 배지를 빌려와서 달았어요. 바로 이 퍼포먼스야. 자, 근데 이제 그 이후 IOC는요,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폭력 행위다 하면서 이 셋을 선수촌에서 추방시켜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요, 흑인 차별에 대해서 IOC가 좀 둔했어요. 그래서 당시 IOC 위원장은요, 이거 니그로들의 추태다 해서 원래 메달을 박탈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메달까지 박탈을 못했어. 그리고 이제 흑인 인권 신장 운동에서 유명하게 평가를 했죠. 자, 그런데요. 이때 호주가 이때 백호주의여가지고 피터 노먼은요, 호주로 돌아간 다음에요, 두번 다시 선수로 뛰지를 못했대요. 호주 의회가 그 뭐냐, 그 흑인 친구들 손절해라, 그러면 우리가 선수 자격 돌려줄게 했는데, 노먼은요, 2006년에 죽을 때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켰다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켜가지고, 이때 이제 그 스미스랑 칼로스 두 선수가 노먼이 죽었을 때요, 장례식까지 참석을 해줬다고 그래요. 같이 관을 운구를 하면서 이세 선수가 이 올림픽으로 인해서 맺어졌던 그 인종을 초월했던 그 우정은 진짜 그 인권을 떠나서 그세 선수가 죽을 때까지 그 우정을 안고 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호주 의회가 이제 피터한테 사과는 하긴 했죠. 자, 이 멕시코 시티 대회 때 대한민국 선수단 메달 두개 땄고요. 자, 그 다음에 1972년 일본 삿포로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려요. 아시아 최초고 북한이 첫 공식 참가를 해요. 그리고 대만하고 필리핀도 원래 열대 지역인데 처음으로 참가를 하고요. 자, 1972년 미넨 대회. 이게 진짜 좀 끔찍한 대회죠. 독일이 원래 베를린 대회 때 흑역사가 있잖아요. 나치 선전에도 흑역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해요. 마스코트도 고르고, 심판 올림픽 선수도 이때 처음 해요. 지금 이제 올림픽 선수도 선수 대표, 지도자 대표, 심판 대표가 따로 하죠. 자, 그리고 마크 스피츠가요, 수영에서 금메달을 7개를 따요. 개인 메달 9개를 따가요. 뭐 펠프스야? 펠프스가 수영 종목 8개 따죠, 나중에. 자, 그리고 이 서독 대회는요, 북한이 하계올림픽을 첫 참가를 해요. 자, 그런데요, 사격 소구경 복사 종목에서 리호준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내요. 세계 신기록을 내는데, 이때요, 그 인터뷰 내용이 졸라게 과격했어요. 인터뷰 내용이 그 원수를 쏴 죽여야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 경기에 임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에 감명을 받았는지 귀국하자마자 김정일이 그 김일성이 그 리호준 선수를 김정일의 직속 호위 군관에 임명을 해줬다고. 근데 이제 인터뷰 내용이 너무 과격해서 IOC가 원래 메달을 박탈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북한 쪽 IOC 관계자가 싸바싸바 해가지고 시상식을 5시간 늦게 진행. 그래서 북한은 이 금메달을 포함해서 메달 총 5개 따고 가요. 자, 대한민국은 이때 그 은메달 하나 따요. 근데 진짜 이때 전멸인 거야. 그 오승립 선수도 제1교포로 유도를 일본에서 배웠겠고, 진짜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육성했던 선수들은 메달 하나도 못딴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 대한민국 유일의 그 노메달 대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송기정호이 머리 밀고 돌아왔던 대회. 그거에 이어서 이 1972년 대회도 충격이었던 거야. 심지어 이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 세 번째 당선됐을 때죠. 그래서 그 특히 북한이 금메달 딴 거에 대해서 충격을 먹으니까 대통령이 아니 박정희가 빡친 거야. 그래서 당시 청와대 경호실장 겸 대한사격협회장이었던 박종규 위원이 "카카, 우리도 사격장 만들면 잘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만든 게 태릉 사격장이에요. 근데 이제 태릉이 그때 이제 그 문정왕후의 태릉이랑 명종의 강릉 사이에 그 사이에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유적 복원한다면서 그 이제 유적 복원의 취지로 이제 태릉 선수촌 철거하고 있죠. 뭐 어쨌든 그래서 이때 태릉 사격장을 만들면서 최초의 국제 규격 사격장 태릉 선수촌의 시초가 돼요. 그리고 파키스탄 하키 은메달을 땄는데요. 국제 하키 연맹 회장한테 물을 끼얹고 은메달을 짓밟아버려요. 자, 그래서 이때 이 퍼포먼스에 참가한 선수들은 올림픽 참가 자격 영구 박탈 징계를 먹고요. 그리고 베트남 공화국은 이때 베트남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베트남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이때 마지막으로 나와요. 월맹은 통일 이전에 참가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남자 농구가요. 이때 미국이랑 소련이 붙어요. 근데 미국은 알죠? NBA 선수들이 나오는 거. NBA 선수들이 나오는데 아무리 이제 NBA더라도 그 다른 팀에 있던 선수들이 한 깔짝 두세 달 정도 깔짝깔짝 그 호흡만 맞추고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 유럽의 유스 시스템은요 진짜 철저해요. 유럽의 유스 시스템은 진짜 그 소속 클럽들이 유스 클럽을 만들어. 그래서 진짜 한 십몇 년 동안 팀워크가 딱 완비가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네. 진짜 경기력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랬는데 결승전에서 드와이트 존스랑 미사코 코르기아가 서로 경기 중에 주먹 다짐에서 동시 퇴장을 당해요. 자, 근데 여기서 자, 미국이 경기 후반에 이 이후 각성을 해가지고 그 동점까지 만들어요. 동점까지 만들었는데 그래서 경기 종료 1초를 남기고 그 심판이 소련이 타임아웃을 요청했다면서 타임아웃을 선언해요. 근데 소련의 요청은 3초 전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약간 그 중간에 딜레이가 생겼는데 시간 개시원하고의 소통이 안된 거야. 자, 그래서 남은 시간을 3초로 돌려요. 근데 문제는 이 남은 시간 3초를 이용을 해가지고 미국이 한 골을 넣어버려. 미국이 한 골을 넣어버렸는데 그리고 타임아웃이 돼요. 그래서 미국은 와! 막 이기려고 했는데 문제는 시간 개시원이 시계를 안 돌려놨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시 경기를 다시 해요. 그전 그 미국이 한그 미국이 한골 넣었던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결국 소련이 한골 넣어서 역전승을 해버려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지. 그래서 그 심판이 경기 운영 미숙에 대해서 미국 선수들이 빡쳐가지고요. 은메달 시상대에 안 올라갔어요. 그 이후로 IOC 본부까지 가가지고 메달 찾아간 사람이 한명 정도밖에 안 됐나? 그때의 메달이 지금도 IOC 본부에 있다고 그래요. 네. 자, 그리고 미네 올림픽 참사가 있었죠. 9월 5일에 새벽 4시, 무장괴한 8명이 검은 구월단이라고 불려요. 이스라엘 선수단 숙소에 침입해요. 자, 이 선수단 숙소에 들어와서 2명이 죽고 9명이 인질로 붙잡혀요. 자, 대한민국 숙소는 바로 옆이긴 했는데 그래도 대피에는 성공해. 자, 검은 구월단이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네 이제 팔레스타인 그 억류하고 있던 포로들이랑 자신들의 그 리더를 석방해 달라고 그래요. 근데 서독 경찰이
이전까지 이렇게 올림픽 대회 중에 조직적으로 테러가 일어났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그 이전에 경찰의 그 매뉴얼에 따라서 협상을 시도를 해요. 근데 그 협상 시도가 이제 실패하지. 자, 일단 조직위원회는요, 일단 경기를 그 기존에 진행했던 경기들은 계속 진행을 해요. 근데 이제 세계 언론들이 와, 이 와중에 경기를 한다고 하고 비난을 한 거야. 자, 그리고 문제는 인질극에 대한 대처 능력이 좀 미흡한 거예요. 이제 뮌헨 경찰서장이었던 만프레트 슈라이버가요. 그 이전에도 좀 실적이 좀안 좋았어. 그랬는데, 자, 방송사들이요, 이 인질극들에 대한 대처, 그러니까 경찰들이 좀 테러범들을 잡기 위해서 그 투입하는 장면들을 카메라맨들이 뉴스로 취재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생중계를 타버린 거야. 문제는 이 생중계 타버린 거를 테러범들이 그 이스라엘 선수단들을 납치해놓은 그 선수촌 방에서 TV로 보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제 검은 9월단이 뮌헨 공항까지 우리 헬리콥터 타고 가야 되겠다 요구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비행기 안에 경찰들을 승무원들의 위장 배치를 시켜놔요. 자, 그랬는데요. 이제 경찰들이 너무 무서운 거야. 테러범들을 무서워가지고 상부의 명령을 무시하고 비행기에서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승무원들을 위장 배치를 해가지고 그 검은 9월단이 비행기를 타면 그 안에서 확 체포하려고 했거든요. 그 작전은 실패하고. 그래서 승무원들을, 그, 이제 검은 9월단이 비행기에 타려고 하니까, 어? 왜 비행기 아무도 없지? 한 거야. 그리고, 그거를 이제 경찰들이 발견을 하고, 공항에서 총기 난사 사격전이 일어나요. 자, 이 과정에서요. 그러니까, 그, 인질들이 잡혀 있었다가, 그, 공항까지 가는 동안, 그리고 공항에서의 사격전이 일어나는 동안, 인질들이 모두 죽어요. 인질들이 모두 죽고, 그 5인 사격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중상을 입고. 인질들은 다 죽었다고 그래요, 선수들은. 자, 그리고 검은 9월단은 8명 중에 5명을 죽이고, 나머지 3명은 이제 도주하다가 체포가 돼요. 자, 그래서 그 언론들이 그 와중에도 경기를 하냐 그렇게 욕했는데, 결국 조직위는 모든 경기를 중지를 하고 주경기장에서 추도 행사를 진행한 뒤 34시간 동안 경기를 중단을 해요. 자,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그 이후 추도 행사 이후로 주경기장에 올림픽기 조기로 내리고 독일 깃발 조기로 내리고, 그리고 34시간 뒤에 그 몰라 여론에서는 대회 중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솔직히 대회 조직에는 쏟아부은 돈이 얼마예요. 어떻게든 대회를 재개한 거야. 그래서 결국 끝날 때까지 그냥 조기 달고 대회를 끝내요. 다만 이스라엘 선수단들은 우리는 더 이상 뛸 수가 없다 해서 남은 대회 포기하고 그 희생된 선수단의 시신을 가지고 귀국을 해버려요.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범인이 난입한 직후에 선수촌에서 사망한 선수단은 2명이고요. 이후 구출하는 과정에서 인지들을 결국 아무도 구출을 못했어요. 이렇게 선수, 지도자, 심판 다 이스라엘 출신들이 다 여기서 이렇게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찰은 그전까지 테러 경험도 없었고 장비도 없었고, 그리고 서독은요, 군사 한번 움직이기 되게 까다로워요. 전범 이력이 있잖아. 알죠? 일본이 전범 이력으로 인해서 대외 전쟁 못하는 거 알죠? 자위대밖에 없잖아.
그래서 서독도 전문 대테러 부대도 없었고, 사실 이때 올림픽이 미국에서 했다고 쳐도요, 이때 전문 대테러 부대가 없었을 거예요. 미국도 9.11 테러 당하고 나서 되게 우왕좌왕했잖아. 그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개최국인 서독, 그리고 선수단 숙소가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가해자가 팔레스타인이죠. 서로 책임 떠넘기느라 막장이었지 뭐. 근데 사실 어느 나라가 개최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때는. 올림픽에서 이런 테러가 벌어질 거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 평화의 제전이 올림픽에서.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IOC는 소였고 외양간 고치기가 된 거예요. 안전경비 비용이 이때부터 대폭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신의 분노라는 보복 작전으로 그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그 응징하려고 갔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이랑 갈등이 너무 심해지게 됐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육상선수인 샤울 라단이는요, 그 새벽에 난리통 났을 때 다른 동료 선수단을 빨리 대피시킨 공로를 인정받아서 피에르 드 쿠베르탱 메달을 수상하게 돼요. 자, 그 이후 국제대회에서 안전경비 비용이 대폭 늘어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72년 인스부르크 대회예요. 원래는 미국의 덴버에서 하려고 했어요. 덴버. 미국 콜로라도주죠. 쿠어스필드가 있죠. 몰라. 만약에 이때 야구장이 여기 세워졌었으면 콜로라도 로키스는 그전보다 더 일찍 창단됐을 수도 있어요. 로키스가 1990년대에 창단된 팀이거든. 그런데 오일 쇼크로 인해서 건설 비용이 300% 이상이 늘어나요. 자, 근데 이제 덴버 시장이요, 그 계속 주민 투표를 해요. 근데 이제 덴버 시민들이 유치권 돌려주자 해서 반납을 해요. 근데 이제 반납 조건이 뭐냐? 덴버랑 가장 유사한 기후적 특징을 가진 도시를 좀그 해달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스부르크가 이제 결정이 됐는데, 그나마 덴버랑 기후가 비슷했다고. 딱 덴버도 그 콜로라도주 그 로키 산맥 동쪽에 있거든요. 그 로키 산맥 동쪽에 있는 그 덴버, 딱 거기랑 비슷한 건것 같아. 알프스 산맥. 그리고 동계올림픽이라서 그랬는지 아프리카 참가가 없었어요. 그리고 유럽 북미권 빼고 메달 전멸. 그리고 그 전까지는요, 선수가 입장할 때그 열병식으로 입장을 하고 기수는 개최국의 국가 원수를 향해서 경례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 제도가 이제 없어져요. 제도가 없어지고 열병식의 스타일이 아니고 이때부터 자유로운 걸음으로 그 선수들 입장할 때막 춤추면서 막그막 자기 나라 그 전통을 알리는 뭐 그런 의상들 입고 입장하잖아요. 그래서 자유로운 스타일로 입장할 수 있어요. 이 덕분에 남북한이 동시 입장할 수 있게 된 거야. 자, 그리고 1976년 몬트리올 대회예요. 여기서부터죠. 그래서 경비 조달이 좀 늦어져 가지고 이때 몬트리올 올림픽 스타디움이 개회 직전에, 그러니까 직전 몇달 앞두고 겨우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몬트리올 대회 역대 최대의 적자 대회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검은 구월단 테러 이후에 대회 보안 예산이 40배가 늘어요. 그리고요, 사실 캐나다는요, 퀘벡주는 프랑스 문화권이고 나머지는 영국 문화권이잖아요. 영어 쓰고 퀘벡주는 프랑스어 쓰잖아. 근데 그 몬트리올이 퀘벡주에 있어요. 그래서 퀘벡주를 제외하고 중앙정부랑 다른 주 정부들이 다 무시를 해. 안 도와주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캐나다는요, 진짜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특별세까지 거둬들여가지고 2006년에 겨우 상환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대회는요, 아프리카의 26개 국가들이 집단으로 보이콧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대회 때부터 정치적인 이유의 보이콧이 처음 시작된 거야, 보이콧이. 그 뉴질랜드가 그 남아공하고 친선 경기를 했던 거예요, 대회를 앞두고. 근데 남아공이 아파르테이트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던 시대죠. 그래가지고 뉴질랜드가 국제 친선 경기 이런 거를 사실 못하게 돼 있거든. 근데 이거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었던 거야, IOC가. 그걸 아프리카 다른 나라들이 다 항의해가지고 보이콧 해버려요. 자, 그래서 1976년 대회는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항의로 집단 보이콧이 발생했고, 대만도 이때 참가를 포기를 해요. 캐나다가 대만이 너희들 중화민국 이름 쓰지 마,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 쓰지 마 해서 참가를 포기하게 됐대. 자, 이때부터 성화가요, 그 아테네에서 그 개최지로 옮겨지는 그 예식이, 그러니까 올림피아 그 성소에서 체화돼서 그 아테네 공항까지도 그 봉송하는 게 있어, 이때부터 생긴 거야. 그리고 캐나다 개최국인데 금메달 못 땄고요, 완전 적자지. 10,000m에서요 41분 선수가 나왔어요, IT가요. 선수가 아니라 공무원을 내보낸 거야. 어우, 서류 정리 잘했다, 이벤트로 올림픽 나가봐 해가지고 평균 기록보다도 16분이 늦은 41분 하더라. 10,000m 41분? 10,000m가 내가, 아, 나도 솔직히 40분 안에 못 들어가겠다. 그래. 그리고요, 현 IOC 위원장인 독일의 토마스 바흐가 이 대회에서 펜싱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을 해요. 그렇고, 대한민국 레슬링 자유형 패더급에서 양정모 선수가 첫 공식 금메달을 수상을 해요, 여기서. 그렇고, 드디어 금메달 따요. 그리고 1980년 레이크 플래시드 두 번째 개최죠. 근데 유치 경쟁 때 단수 후보, 다른 도시들의 후보를 다안 나와요. 운영, 그 보안 때문에 운영비가 너무 올라가니까. 그리고 중국이 이때 차이나로 출전하고요, 대만이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가 안 돼가지고 미국까지 선수단이 갔는데 결정을 불복하고 귀국해버려요. 자, 그 다음에 그 1980년 레이크 플래시드 이 대회에서요, 에릭 하이든이라는 미국 선수가 스피드 스케이팅 개인전 5관왕을 따버려요. 올림픽 역사상 개인전 5관왕이 최초야. 그리고 리히텐슈타인이란 진짜 조그만 국가가, 한 남매가 알파인스키에서 메달을 내겠다고. 그리고 아이스하키가 소련과의 경기에서 역전승하고 그 핀란드의 승리에서 그 금메달 땄던 그 레이크 플래시드라는 그 도시, 되게 역사적으로 되게 이게 기록이 남아요. 미국이 그 우승을 했는데, 그래서 두 작품인가가 영화로 만들어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선수단은 이때까지도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지 못해요. 자, 1980년 모스크바 하계올림픽. 자, 이때 1976년에 아프리카 선수들이 대거 불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는요, 1979년에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동계올림픽 때 사실 논란이 있기는 했는데, 이때는 소련이 그래도 미국에서 열린 대회를 참가는 해요. 근데 소련이 미국까지 와서 참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미국의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미국 대표팀
보이콧을 선언을 해요. 그리고 계속 미국은 아예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영국이랑 프랑스랑 이탈리아는 정부는 계속 미국 정부의 그 보이콧에 동참은 하는데 대신에 선수들이 가는 걸 막지 않겠다 해서 선수들은 그 개인 자격으로 참가해요. 이번에 러시아 선수들이 ROC로 참가하죠? 그 뭐냐? 러시아 올림픽 커미티.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로 참가를 하죠? 그런 것처럼 영국이랑 프랑스랑 이탈리아는 국기 사용 안 하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출신 올림픽 선수로 참가를 해요. 그리고 중국. 중국은 1960년대 이후로 그 미국의 리차드 닉슨 전 대통령이 그 중국 방문하죠? 미국과 수교하죠? 그 이후로 소련이랑 사이가 안 좋아져서 불참해요. 그리고 일본은 아무래도 이제 그 일본도 이제 소련이랑 관계가 안 좋아서 불참하고 대만도 대만은 친미 정권이잖아. 그래서 불참해요. 그리고 이 모스크바 될 때는요. 자유진영 국가가 다수가 불참하거나 개인 자격으로 참가했고 사상 문제가 아니더라도 중국도 공산권인데 소련이랑 관계가 껄끄러워 가지고 불참해요. 당연히 대한민국 선수단도 불참. 그래서 아예 보이콧에 동참하자. 선수들은 잘못 없잖아. 올림픽 기기 들고 개인 자격으로라도 보내자.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 1980년 5월 17일에 불참을 선언해요. 최종 엔트리 마감 일주 전이었거든. 근데 사실 이때 불참한 게 우리나라 정치적 내부 상황이 좀 그럴 만도 했어요. 5월 17일에 신군부가 계엄을 확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모스크바 올림픽에 불참이 결정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었던 상황을 감안을 하면요. 한동안 우리나라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과연 제대로 뛸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올림픽 거의 뭐 이때 과연 제정신으로 뛸수 있었을까 약간 싶기도 해요. 어쨌든 5.18 여파로 우리는 어차피 못 나갔었다. 자, 그 다음에 1984년 사라예보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려요. 자, 이때는 그래도 보이콧 운동이 없었어요. 왜냐면요, 이때는 유고슬라비아가 공산권 국가긴 한데, 유고슬라비아는 소련이랑 다른 제3의 노선을 걷고 있었거든. 그리고 아프리카가 동계 종목 원래 나오기 되게 힘든데, 세네갈이랑 이집트가 참가를 해요. 그리고 놀랍게 유고슬라비아는 개최국인데 알파인 스키 은메달 딱 하나밖에 못 따요. 자, 그리고 대한민국 선수단 공산권 국가인데 나가요. 15명 참가를 했는데 문제는 스키 종목에서 복장 점검 규정을 숙지를 못해가지고 전원 실격 처리돼요. 자, 그 올림픽 그 이후 유고슬라비아에서는 보스니아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사라예보 경기장들 대부분이 파괴가 돼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이 열려요. 이때는 LA랑 테헤란이랑 경쟁을 했는데 문제는 테헤란이 이란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유치를 포기를 하게 돼요. 계속 단독 후보로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대만이 중화 타이베이라는 이름으로 첫 참가를 하고 같이 중국도 하계올림픽으로 첫 참가를 해. 자, 그리고 1984년에는, 자, 이번에는 1980년 모스크바 될 때는 미국이 보이콧이라니까, 1984년에 이번엔 그 소련을 위시로 한 공산권이 보이콧을 해요. 그래서 소련이 보복 차원으로 보이콧을 하고, 동독도 소련의 보이콧에 동참을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1980년에 비해서 보이콧 규모가 적었다는 점이 있어요. 중국도 참가를 해요. 왜냐면 중국은 지난번 1980년대에 했대요. 소련이랑 관계가 안 좋아서 보이콧을 했거든. 그래서 이번 1984년대 때는 소련이 보이콧을 하니까 소련하고 관계가 안 좋았던 중국은 참가를 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차기 개최국이라서 참가를 해요. 참고로 올림픽 폐막식 때요, 다음 개최국의 국가가 연주가 되잖아요. 근데 1980년 모스크바 대회 때 미국이 불참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 로스앤젤레스 시장은 왔거든. 그래서 그 로스앤젤레스에 시가가 연주가 돼요. 올림픽 역사상 유일하게 도시의 노래가 연주가 됐어. 자, 그리고 이때 1984년대 때요. 그때 대한민국 선수단이 이때 나름 투자의 성과를 봤어요. 그 태릉 선수촌이 좀 나름 효과를 보기 시작한 대회가 1984년 대회예요. 메달을 무려 19개를 따요. 그 전까지 그렇게 많이 못 땄거든? 그리고 폐막식에서 차기 개최국으로 애국가가 개최가 됐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 금메달 6개. 이 선수들이 땄고, 여자 개인전 양국의 서양순 선수가 따요. 그리고 농구 여자부가 은메달을 땄고요. 핸드볼 여자부 은메달 따요. 자, 핸드볼 여자부가 진짜 대단한 게요. 올림픽 본선 10회 연속 진출이에요. 이번 도쿄대회까지. 이번 도쿄대회까지 올림픽 본선 10회 연속 나갔어요. 진짜 대단한 거. 그리고 동메달에서요. 역시 레슬링이 진짜 메달을 진짜 잘 짜. 우리나라가 레슬링이 이미 이 시대 때부터 효자 종목이 된 거야. 자, 그리고 1988년 캘거리 동계올림픽. 자, 캐나다에서 열대 지방 국가들이 갑자기 대거 참가해요. 북한도 이때 6명이 참가하고, 근데 놀라운 거는 기온이 급상승해가지고 스키 경기 진행이 제대로 안 됐다 그래. 그리고 대한민국 선수단 정식 종목에서는 금메달을 못 따요. 메달을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따요. 동계 종목은. 그리고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500m 5위가 나왔고요. 시범 종목이라 공식 메달 집계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쇼트트랙 될성 부른 다음에는 떡잎부터 알아온다.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쇼트트랙 강국이 됐어요. 자, 그 다음 이제 1988년 그 서울올림픽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나 화장실 좀 갔다 왔다 할게요. 여기서 잠깐 끊을게요.